고고씽! 일단은 먼저 이쪽 바닥 지형이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을 테니까 보시는 것처럼 석축이 많이 있긴 한데 이런 지형이 어느 정도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지 프리릭으로 바닥을 긁으면서 바닥 지형을 확인해보고 나중에 샬로우 크랑크베이트나 아니면 바이브레이션 지그 같은 그런 중층을 떠서 올 수 있는 그런 채비를 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초세이긴 한데 낚시를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프로분들이나 전문인들하고는 조금 수준 차이가 나는데 여태까지 해왔던 경험으로 이렇게 낚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지그에 나온 두 번째 동진감 매스입니다. 아, 사이즈는 아까 사이즈하고 비슷한 사이즈인데, 이 녀석도, 어체가, 오늘 날씨 때문인가요? 어체가 상당히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아, 역시, 강계 매스는 힘이 좋아요. 이게 두 번째 매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즐거운 손맛을 즐길 수 있도록 열심히 던져보겠습니다. 오! 와! 오! 오! 매기! 야! 오! 이번 손님은 맥입니다, 맥이. 엄청 크네요. 몸부신하게 딱 좋은 그런 맥인데요. 베스트랑 입질이 확 들어왔어요. 오래간만에 큰 사이즈 베스가 나오는 것 싶어서 기쁜 마음에 랜딩을 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어종이 맥인데 오늘 지금 이 촬영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손으로 쥐고 있지 평상시에는 손으로 쥐지도 못하는 어종이 맥이거든요. 화났나봐요. 왁왁거리는데. 자, 동진강에서 세 번째 나온 고기는 맥입니다. 자, 릴리지를 하겠습니다. 끈적거려. 장갑 벗어야 되겠어. 끈적거려. 석축에서 나왔어요. 역시 매기는 석축 쪽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만경강에서 사용했던 아이오닉스, 그 다음에 프리리그로 호구음을 이걸로 계속 한번 동진강 배스를 유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매기보다는 배스가 좋으니까 배스를 낚도록 다시 한번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동진강의 군포교입니다. 구군포교, 신군포교 이쪽 사이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바람이 부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해가 떠서 외투를 벗어놨는데 바람이 불고 있어. 또 쳐지고 있어. 입이 얼어붙는다. 왔다!
방 끓이 웜체비를 계속 하다가 지금 조금 셜록 크랑크로 은빛이 반짝반짝 나는 셜록 크랑크로 바꿔왔는데 은빛이 반짝반짝한 끄리가 덤벼들었습니다. 지금 사용한 채비는 아폴로 SV. 이것도 SV는 스페셜 버전의 약자고요. 아폴로 이제 시리즈 중에 맨 나중에 나온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로드는 에스파다인데 651ml. ML 때는 주로 미노용으로들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미노 이제 소용 미노도 사용도 하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셜로우 크랑크 소형 셜로우 크랑크를 사용할 때도 역시 미노 ML 로드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뭐 소리도 안 나는 그런 크랑크인데 베스 대신 끄리가 나왔어요. 이것도 하여튼 고기는 고기니까. 고고싱. 베스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이 좋은 로드와 장비에 끌이라니. 에이, 끌이도 가라. 하늘에 구름이 너무 많이 껴서 싸늘한 기분이 느껴집니다. 동진강도 지금 처음에 나왔을 때 몇 마리 나오고 맥이 끌이를 끝으로 입질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진강 하구 하류 쪽에 고부천이 있는데 거기 하장간문교라는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거기 석축 수중에 이제 석축이 있는 그 주변에서 배트 입질이 또 활발하게 잘 들어오니까 더 많은 마리수를 위해서 하장간문교로 지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하장간문교입니다. 아, 여기도 물이 많이 빠졌네. 됐다. 오, 큰데요? 베스트다운 베스트. 폴링 바이트에 나왔어요. 이런 것처럼 좀 뒤쪽에 좀 수중에 이런 석중이 길게 쭉 늘어져 있거든요. 이쪽 이제 오른쪽은 수심이 너무 낮고 왼쪽 편에 수심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낮아졌는데 딱 던지자마자 아까 받았던 메기처럼 딱 그런 입질이 들어왔었습니다. 채색이 이쪽은 탕물이어서 채색이 조금 옅은 게 조금 불만 아닌 불만인데 그래도 사이즈가 괜찮은 베스가 나와졌습니다. 우와. 됐습니다. 하장간문교. 와. 베스 비린내는 언제 맡아도 좋아. 자, 오늘 준비한 태클은 세 가지입니다. 아이오닉스, 그 다음에 컴퍼스 세븐이었었고요. 베스 대신 꿀이 손맛을 봤던 아폴로 SV, 그 다음에 에스파다 6피트 5인치짜리 ML. 요거는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게 미노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셜로우 크랑크 요런 거를 많이 사용하고요. 좀 아직까지 손맛을 못 봤던 장비가 요 장비인데 요거는 이제 그 컴퍼스 EX라는 모델입니다. 컴퍼스 맨 처음에 나왔던 컴퍼스보다는
그 아래 기종인데요. 워킹 낚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로드가 그 처음 입문자분들은 이제 그 보관의 편의성, 그 다음에 이동의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투피스 이제 2절대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니즈에 맞춰서 나왔던 모델이 이제 컴퍼스 EX라는 모델인데요. 요거는 이제 전 모델이 다 투피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피스로 되어 있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피트 9인치짜리 투피스, 요거는 미디움 헤비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다른 로드하고 틀리게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게 뭐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느낌인데 약간 뭐 모드 패스트, 그러니까 패스트보다는 위에 초립 부분이 조금 낭창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처럼 그 요거는 바이브레이션 지그라고 해서 그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뭐 차터베이트 그런 종류입니다. 그런 차터베이트라든가 그런 바이브레이션 지그, 그다음에 스피너베이트 이런 쪽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지금 같이 조합 세트 조합을 한 거는 기가스 MG라는 모델입니다. MG라는 이름답게 이 바디 자체는 그 마그네슘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당히 가볍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과 빨간색의 조합을 해서 검빨은 진리다 하는 그런 컬러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페 이런 데에서도 MG 모델에 대해서 바다에서 사용이 가능하냐고 가끔가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MG 모델은 절대 바다에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저도 다납스 스텝을 하기 전에 뭐 일산 장비들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물론 뭐 전체적인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이 떨어진다고도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과거형 얘기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국산 제품, 릴, 로드 이런 제품들이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요. 사용하시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요. 전 또 뭐 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AS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AS 부분도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문자들 좀 사용하시기에 좋은 컴퍼스 EX 모델, 그다음에 워킹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7피트의 컴퍼스 7, 그리고 조금 하이엔드급의 그 장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에스파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나와 있는 에스파다 나노, 뭐 나노픽스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조금 더 좋아진 거거든요. 지금 대체로 보시는 그 로드 자체가 뭐 100g의 그 초반대의 그런 무게를 갖고 있으니까는요, 그 조합만 잘 이루시면은 뭐 낚시하시는데 큰 부담이 없이, 그리고 또 적은 비용으로 뭐 가성비가 너무 좋은 그런 다납스 제품들을 직접 손에 쥐실 수가 있습니다. 안 보세요? 그대로 달려있는. 거기 뭐 그물 같은 게 있더라고. 그물 같은 게 있나? 이게 뭐 달려있는 거.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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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와, 와, 고맙다. 아, 힘들게 잡았어요. 아, 지금 영상이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오다가 여기 밑에 좀 그물 같은 게, 좀 폐그물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감어갖고 안 나오다가, 그냥 라인을 그냥 쭉 접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스스로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와, 이 고마운 배스. 여기는 하장 감문교입니다. 갑자 중반 되겠나요? 예, 좀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빵이 조금 아쉬웠긴 한데, 뭐 다른 배스보다 굉장히 귀한 배스인 것 같아요. 두 번 손맛을 봤다고 해야 되나?
그물에 걸렸다가 스스로 탈출해서 제 손에 올라온 배수입니다. 자, 와, 얼굴 한번 보여줘라. 화장감 뭉겹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어체가 아까 그 동진강 쪽하고는 틀리게 어체가 굉장히 차가워요. 아무래도 어제 이쪽에 좀 비가 왔거든요. 비도 오고 수위도 내려가고 하여튼 그래도 이놈이 나에게 또 한 번의 기쁨을 주는군요. 네? 그 바낙스 스텝 영상 촬영하는데 이제 제가 오늘 하루를 담당했고 오늘 하루를 담당을 했습니다. 아, 아침에 이제 동진강 어? 그리고 아, 아침에 만경강 그리고 동진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동진강의 지류인 고부천에 화장감문교까지 이렇게 와서 지금 낚시를 즐기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소개해드렸던 많은 이제 뭐 로드, 릴, 그 다음에 뭐 스킬가방 같은 소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소비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관점하고 제가 느끼는 관점은 많이 틀리긴 하겠는데 그런 뭐 저는 필드 스텝인 거를 떠나서 먼저 이제 저도 뭐 데스 낚시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이 크게 뭐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멘트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입질은 왔었는데 스트레스로 이어지를 못하고 아 아쉽다. 요쯤에서 제가 이제 오늘 제품 소개 그리고 낚시하는 모든 부분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조금 더 아까도 해가 떴을 때는 고객들이 나름 반응이 좋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함께 하는 시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바낙스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또 뭐 제가 많이 하고 있는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그 SNS를 통해서 바낙스 제품, 뭐 새로 나오는 제품 가감 없이 솔직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질이 들어오는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늘 고고씩 데스 낚시를 위해서 바낙스 화이팅! 여태까지 이제 저희 최철 스텝하고 저하고는 이제 아마추어 스텝이었었고요. 다음에는 우리 KSA 쪽의 간판 스타들 그리고 우리 바낙스 프로 스텝의 간판 스타들인 김효철 프로 그리고 김동주 프로가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촬영인가요? 아, 화끈한 손맛이 영상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효철, 김동주 프로 화이팅! 바톤을 넘겨드립니다. 자!